오. 오. 오,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오늘은 CES 2023에서 새롭게 공개된 삼성의 신제품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이 뭐냐면 스마트홈을 한 번이라도 꾸며보고 싶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구축해 놓으신 분들에게 좀 유용한 그런 제품이죠. 게다가 이게 지금 출시되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곧 이제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때 뭔가 사은품으로 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요게 뭐냐면 뒤에서 다 설명을 할 거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전에 출시해 있던 스마트 싱크 허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새롭게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출시된 가격은 129,000원. 이전에 있었던 스마트 싱크 허브 V3가 아마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허브 기능을 가지면서도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고 지금까지 보기엔 가격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써봐야 알겠지만요. 먼저 언박싱부터 해봅시다. 박스 패키지 모습은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슈퍼 패스트 와이어리스 찰징, 맥스 15W까지 충전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와 스마트 싱크 허브가 합쳐진 제품이 스테이션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이죠. 보면 이제 삼성 제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뭐 갤럭시 스토어는 당연하고 앱 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하라 하고요. 구글 플레이도 모두 지원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안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건가요? 뭔가 끼어 있죠. 나는 오히려 이런 불량이 이상하게 잘 걸려요. 예, 뭐 구성품도 크게 뭐 다른 것도 없네요.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이 들어있고요. C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는 이것도 이제 슈퍼 패스트 차징이라고 되어 있는 아마 25W급 되어 보이는 삼성 C타입 충전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간단 사용 설명서 그냥 들어 있고요. 나머지 끝이에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들어 있어. 아무튼 삼성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스마트 싱크 허브 기능을 지원하는 이러한 제품을 출시했잖아요. 근데 저도 스마트홈, 그러니까 IoT에 관한 이제 장비들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저조차도 쉽지 않고 지금까지도 약간 좀 그러한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스마트홈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발전을 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마트홈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가장 큰 문제는 심리스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은 루틴 세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에서 에어팟이 출시되었을 때 코드리스 무선 이어폰이 이제 유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기존에는 무선 이어폰을 쓴다면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기기를 검색하고 그것을 찾아서 페어링하는 과정 없이 에어팟은 그냥 아이폰 근처에 가서 열면 자동으로, 아니 그것도 엄청 쉽게 페어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에 비해 아직까지 스마트홈, 홈 IoT는 진짜 전문가 덕후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홈 IoT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막 지나갈 때 자동으로 뭐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자동으로 되고 뭐 이런 이제 자동화를 해줘야 편리한데 초보자들은 이러한 이제 루틴 요것을 세팅하는 것부터 사실 좀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봐봐요. 우리 스마트폰에 빅스비 루틴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유용하게 잘 쓰지만 세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호환성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만약에 스마트홈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더라도 이게 스마트 싱크에 연결이 되는지 싱크에 연결되는지 홈킷에 연결되는지 구글 홈에 연결되는지 요것에 대한 호환성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허브가 필요 없고 허브가 필요 있고, 하, 그냥 이거를 찾아보면 진짜 머리 터져요. 너무 어려워.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스마트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을 내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약간 간보기 위해 기본적인 스마트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홈을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전자기기들도 소통하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 쉽게 말해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마트홈 기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프로토콜, 언어에 관해서도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이나 LG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기 자체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게 되고,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싱크나 싱크앱을 통해 그 기기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이라면 별도의 이런 허브가 필요 없다는 점. 단점이라면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이제 전력 소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때문에 가전 제품들처럼 계속 어댑터로 꼽아두는 제품들은 사용하기 유리하지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류들 있잖아요. 이러한 거는 또 어댑터를 이제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건전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하기에는 전력 소모 때문에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블라인드나 전종이나 도어락이나 이렇게 배터리나 건전지가 들어가는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지그비, 지웨이브, 스레드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게임방만 보더라도 필립스 휴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와 지그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블라인드 전동 모터도 지그비, 나노리프 조명은 와이파이와 스레드,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요 센서도 보면 지그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기가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놨냐, 더 복잡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은 저전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이라면 이러한 언어들을 해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허브와 브릿지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보면 허브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봐요. 얘는 스마트싱스 허브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얘는 아마 아카라 허브라는 것을 따로 사용해야 되고 필립스 제품도 필립스 허브라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것도 스마트홈 장비 제조사들의 락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각각의 허브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잖아. 결국 저는 이 스마트홈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떠나서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조사들도 스마트홈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제조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2019년 프로젝트 칩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스마트홈 회사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삼성 이제 등등이 모여갖고 스마트홈 연결의 일종의 표준을 만들고자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보면 거의 한 22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모든 기기가 통일화된 규격으로 통신할 수 있게 지금 협업을 맺고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게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중간에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메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스마트홈에서는 여러가지 각자가 쓰는 언어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그비, 지웨이브, 스레드와 같은 것이 있는데 메타에서 채택한 메인 프로토콜은 스레드였습니다. 스레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건데 이제 약간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좀 많이 쓰이는 지그비 방식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개선된 버전, 전력도 조금 더 적게 먹고 뭐 보안도 좋고 빠르고 등등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메타의 경우 메인 언어로 스레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이제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홈의 아주 기본적인 프로토콜 그리고 허브가 필요한 이유, 역사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요거까지 들으면 약간은 이 스마트홈에 대한 개념이 살짝은 그래도 잡히긴 할 거예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 이제 그동안 스마트홈의 발전이 더디게 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 키노트에서 메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스마트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메타를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메타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슬슬 조금씩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제품은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싱스 허브라는 제품이에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꽤 많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같은 허브라고 하기에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리고 얘는 단순히 허브의 역할만 하지만 얘는 최대 15W까지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W이다 보니까 이제 좀 발열이 있어서 그런지 팬이 있어서 팬을 돌리면서 아마 여기 이제 사이에 있는 구멍들로 좀 이제 쿨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지원하는 프로토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그비랑 지웨이브랑 스레드가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웨이브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크게 아쉬울 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메타가 등장하고부터 이제 지웨이브는 약간 이제 조금씩 사양에 접어들고 있고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도 지웨이브 지원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웨이브를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많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아쉬운 스펙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허브류들은 이제 안정성 때문에 유선랜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근데 새로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이제 충전 포트만 있고 유선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허브류들은 약간 이제 진짜 스마트홈에 진심이신 분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유선랜이 필수였을 것 같고 얘는 삼성에서 만들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스마트홈이라는 게 예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이제 좀 이유 때문에 좀 발전이 더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 이제 무선 충전기에 이것을 결합해서 입문 용도로 좀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연결 한번 해보죠. 일단 허브에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오, 연결하자마자 여기 LED가 나오네요. 밑에는 허브가 켜져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깜빡이는 건 그거 같아요. 얘도 결국에 인터넷에 연결돼야 하다 보니까 요 허브를 찾아서 연결해달라 라는 뜻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두게 되면요. 충전 표시가 되면서 위에 충전 중이라는 표시 이렇게 LED로
오, 이렇게 두 개로 나눴네. 바로 이제 고속 무선 충전기에 연결됨이라는 표시가 뜨고 있고요. 얘는 아마 이제 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무선 충전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 싱스에 한번 연결해 볼까? 이렇게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 지금 바로 떠요.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지금 추가. 이런 접근성 좋지. 삼성도 요즘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게 좋더라고요. 시작하는 중.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에 연결 중. 네, 지금 가까이 둔 상태예요. 오!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스테이션의 상단 버튼을 누르세요. 삼성 계정에 등록 중입니다. 오, 연결하는 과정은 꽤 매끄러워. 이것도 가전제품들은 연결하다가 화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깔끔하네. 장소, 오, 스튜디오로 되어 있고요. 추가 기능 다운로드 중입니다. 오,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지급이랑 메터 요거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아, 충전 상태도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려두면 불 뜨나요? 어, 여기서는 충전 중으로 바뀌었어요. 연결된 기기, 아, 허브의 역할을 할 때 이제 어떠한 장비가 연결되는지 여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스테이션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 이거는 기본적인 설명서 같고. 어, 길게 눌러 멤버 초대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나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휴대전화로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조명이나 연결을 해두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내 홈에 초대해서 컨트롤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것도 나름 괜찮네. 그리고 두 번 눌러서 휴대전화, 태블릿 찾기. 아, 요거는 스마트 싱스 파인드 요 설치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두 번 눌러 휴대전화 찾기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 아, 오,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잖아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나갈 때 핸드폰이 어디인지 몰라서 이제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요 버튼 딱 누르면. 아무래도 이게 클라우드를 거쳐서 이제 약간 딜레이는 있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진 않다. 아, 요 기종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휴대전화 그리고 제 갤럭시 탭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연결된 기기. 오, 이거 삼성 벽걸이형이에요. 그건 우리 설치된 거 아닌데. 저거 해볼까요? 동작 감지 센서도 제가 샀거든요. 얘도 스마트 싱스에 연결되고 지금 지급이 방식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가 지금 지급이랑 메터를 모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급이를 지원하는 제품이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요게 허브에 썼을 때 이제 DTH라는 것도 있고 뭐 엣지 드라이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이와 스마트 싱스를 지원하는 거는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별도의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그거를 연결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서도 좀 어렵긴 해. 그죠? 벌써 머리 아프죠? 동작 감지 센서 한번 연결해봅시다. 동작 감지 센서 요거 3M으로 붙이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와이파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건전지 사용하는 거 딱 하면, 어? 아, 요건 볼이었네. 그냥 맥세이프처럼 붙는 거. 요건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스마트 싱스 허브가 얘를 찾지 않을까요? 오, 모션 센서. 아, 이거는 내가 따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동으로 그냥 붙어버리네. 그럼 봐요. 지금 모션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 나오고요. 또 요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오, 허브에 연결된 기기 여기 목록도 나와 있어요. 루틴도 있고요. 아,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만들 수 있는 것도 요거 있네. 만약 이제 내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스테이션에 있다면 두 번 눌러서 뭐 조명을 켜거나 커튼을 걷거나 블라인드를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겠죠. 모션 센서, 배터리. 아, 얘는 현재 온도도 나오는구나. 오, 저 이거 설정도 보니까 지급이 보안 모드도 있네. 기기 펌웨어 업데이트 저 허용으로 바꿨고요. 설정, 주변 위치 찾기, 뭐 허브 상태. 아, 불빛도 켜볼 수 있네. 지금 불빛 꺼졌나요? 네, 지금 꺼졌어요. 네, 다시 켜볼게요. 켜졌죠?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저 지급이 한 번 하나 더 연결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문 열림 센서. 이걸 우리가 어디 설치하면 좋을까? 문 열림 센서. 일단은 연결되는 거 한번 보자. 이것도 지급이 지원하는 건데 들려나? 아, 문 열림 센서 지금 자동으로 잡았고요. 필립스 휴가 잡히면 좋은데. 오! 오! 됐다! 와, 필립스 휴를 허브 안 써도 되네 이제. 지금 여기 연결된 기기 3개 나와 있고, 요거 문 열림 센서는 여러 가지가 다 체크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션 센서도, 아, 움직임 감지됨, 온도까지 다 적혔고. 지금 문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열림, 지금 열림 됐죠? 닫힘, 조금
약간 딜레이는 있네요. 제가 예전에 썼을 때 스마트싱스 허브에서는 딜레이가 이 정도까지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약간의 딜레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우리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 요 자동화에서 루틴 만들기. 예를 들어 창문에 문 열림 센서가 있을 때 만약 이제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럼 공기청정기가 꺼져버리는 세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야간에 동작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모두 이제 소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무슨 충전기 기능을 활용해서 수면 모드일 때 커튼을 모두 치고 조명을 꺼버리는 세팅이나 현관의 문 열림 센서, 그리고 내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결합해서 만약 내가 집에서 밖에 나갔을 때 자동으로 집에 있는 전원이나 이제 등을 모두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좀 존재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봤던 이게 루틴 만들기야 사실 얘가 없어도 모두 만들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얘는 단순히 지급이나 메타에 있는 제품들을 좀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쓰지 않는다면 굳이 얘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성인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 빅스비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나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이제 그러한 기능은 없다는 점. 그리고 얘를 쓰기 위해서 지급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러한 스마트홈 장비에 빠져들 수 있게 빅스비 홈 미니에 들어간 것처럼 IR 센서가 있어서 리모컨으로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어쩌면 이제 스마트홈을 제대로 꾸미시는 분들은 좀 기능이 부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이러한 것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기는 한데, 이름 자체가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 그러니까 무선 충전보다 허브의 역할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관련 제품들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급이나 메터 제품을 구입하려고 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렇게 막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진 않아.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블로그도 이제 많이 이제 검색을 해봤었는데 보통 이런 거를 블로그에 홍보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러한 허브에 대한 기능을 많이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거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스마트 싱크에 대한 기능보다 무선 충전에 관해서만 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담당자가 아직까지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스마트 싱크 생태계에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마케팅 담당자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은 이제 지급이나 스레드나 메터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야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기존처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얘를 또 굳이 쓸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스마트홈 장벽이 높고 너무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슬슬 그것에 대한 규격도 통일화되어 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삼성에서도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싱크 스테이션 요 출시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스마트홈의 발전을 가져다 줄지 이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이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구입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곧 있으면 이제 갤럭시 신제품이 출시될 때 얘를 사은품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용자분들, 저처럼 이제 스마트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웬만한 제품들은 와이파이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또 지급이나 메타 이러한 제품을 써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안 쓰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당근하는 거를 좀 싸게 구해서 또 쓰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참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진짜 집에 한번 제대로 꾸며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장에서 개발자분께서 그 DTH랑 H 드라이버 지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새 제품으로 사지 마시고요. 이제 예상대로 갤럭시 그 이제 사은품으로 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해. 굳이 사진 말.